회장단인데 기분이 입장하고 계십니다. 박수로 맞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정기총회를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의례가 있겠습니다. 단상에 국기를 향해서 기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고 국기에 대한 경례. 이어서 애국가 대창이 있겠습니다. 애국가는 4절까지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까지 본회를 이끌어주신 직전 회장이 되시는 우리 강인호 직전 회장님 소개해드립니다. 그리고 저 멀리 미국 동부지역에서 오신 우리 피터슨 미국 동부지부장님. 미국 중서부 장경채 지부장님. 베트남 서철재 지부장님. 도이칠랜드 이완수 지부장님. 캐나다 남상목 지부장님. 본회 시도 지부장 및 이사 감사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행사를 빛내주기 위해서 참석해 주신 초청 외빈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우리 백만 고엽제 가족의 영예와 복지를 위해서 또 국가 안보에도 남다른 관심을 가지고 활동하고 계십니다. 우리 보훈 가족의 지도자이신 박승춘 국가보훈처장님 소개해 드립니다. 뜨거운 박수 부탁드립니다. 제27대 국방부 장관을 역임하시고 29대 30대 재향군인회 회장을 역임하시고 본회 상임고문으로 계신 애국단체 총조합의 이상훈 상임회장님 소개해드립니다. 우리 자매단체이고 고문이신 대한민국 재향경우회 구제대회장을 대신해서 우리 이용상 수석부회장님 오셨습니다. 전 육군 참모총장이신 대한민국 지키기 불교도 총연합회 박희도 회장님 오셨습니다. 저희 자매단체이고 보훈단체의 제일 1번 단체인 대한민국 상인군경의 김덕남 회장님 오셨습니다. 뜨거운 박수 부탁드립니다. 4.19 민주혁명의 문승주 회장님 오셨습니다. 4.19 혁명 희생자 유족회 정중섭 회장님 오셨습니다. 4.19 혁명 공로자의 유인하 회장님 자리 함께 하셨습니다. 대한민국 특수임무유공자의 이종열 회장님 자리 하셨습니다. 대한민국 월남전 참전자의 정진호 회장님 자리했습니다. 대한민국 무공수훈자의 박원빈 부회장님 자리에 함께했습니다. 외국단체 총조합의회 집행위원장이신 박정수 장군님 같이 했습니다. 외국단체 총조합의회 이범 사무총장님 자리에 했습니다. 박이찬 후원회장님 자리 함께 하셨습니다. 대한민국 고엽제전의 홍보대사인 꽃바위 이상용님 자리했습니다. 뜨거운 박수 부탁드립니다. 박종렬 고문님도 함께 하셨습니다. 2004년도부터 저희와 함께 고엽제의 아픔을 나누고 있는 베트남 고엽제 피해자협회 응엔반 주석 오셨습니다. 뜨거운 박수로 맞이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뭐 복지공단 각 보훈병원의 원장님들 여러분이 참석하셨는데 시간상 생략하고 다음 순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오늘 퇴임하시는 강인호 회장님의 이임사가 계시겠습니다. 뜨거운 박수로 맞이해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대한민국 고엽제 전 여러분, 그리고 오늘
정기 중에 기념행사를 인내해 주시기에 참석해 주신 박성춘 원처장님, 올해 상임 본문이신 이상훈 전 장관님, 대한민국 불교도 총연합회 박의도 회장님, 대한민국 사회공동회 김정남 회장님의 온 단체장님, 베트남 월드피해자협회 과바 주석이신 홍행 반딩과 대기는 여러분께 대단히 감사합니다. 오늘 아시다시피 제20차 등기총회에서 새로운 회장이 선출되고 저는 5대, 6대 수행했던 회장 중에서 물러납니다. 이렇게 전후회의 태동부터 지금까지 경남지부장을 거쳐 회장의 자리에 이르기까지 개인적으로 불신양면 많은 노력을 해왔다고 자부합니다. 전후들의 명예회복을 위해 수쟁과 대한민국 안보를 위한 아스팔트 위에 전쟁까지 외주해온 여러분은 창립과 20주년을 함께해 왔습니다. 지부에서는 회원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였고 회장으로서는 본부의 고충과 고뇌를 알게 되었습니다. 이에 회원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단체를 잘 이끌어 나가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할 것인지 밤낮으로 고민하고 몸소 뛰었습니다. 그리하여 지난 8년 된 기간 동안 저는 아마 여러분들을 위해 불만 개정과 병원 복지 정진 확대를 이루어내고 폐관을 마련하였으며 단체의 위상을 높임으로써 OFP의 정부의 개개인의 매개 회복도 이루었습니다. 그러나 된 기간 중 해결하지 못한 과제도 있습니다. 참으로 안타깝고 회원 여러분께 송구스러운 마음 가득합니다. 그러나 저는 회장직에서 내려왔다고 하나 이제 고협회 전후회 회원 개인으로서 힘이 닿는 데까지 계속해서 고협회 전후회 회복과 복귀 정인 그리고 대한민국 안보를 위해 매진할 것입니다. 오늘 새로 선출되신 이행규 회장님은 단체 창립 이전부터 고협회 대체 공모를 발족하여 대한민국의 고협회의 참상을 알리는 데 가장 먼저 앞장서고 현재까지 모든 힘든 몸으로 단체를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신 분입니다. 때문에 새로운 회장과 인분들로 구성된 대한민국 고협회 전후에 제7기는 더욱 빛나는 성과를 이루어내리라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회원 여러분들의 단합과 협조가 절실합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당부하고 싶은 것은 단 한 가지 있습니다. 고협회 전후회의 무한 발전을 위하여 회원 간 서로 파악하고 소통하고 뭉쳐서 우리의 권리를 우리가 찾자는 것입니다. 제 마지막 바람을 잘 들어주시라 믿고 이만 물러납니다. 그동안 함께 고생해 주신 회장단 감사, 이사, 시도 지부장, 대의원 지회장, 사무총장을 비롯한 임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오늘 참석해 주신 예민 모두에게 감사드리며 대인사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회장으로 새로 선출되신 이영규 전 회장님의 취임사를 듣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회장님 단상으로 모시겠습니다. 회장님은 수술을 전제 하셔서 말씀하시는데 어려움이 많이 빠릅니다. 이게 단독 대화를 할 때는 대화가 가능하지만 청중 대화는 처음 시도하는 걸로 어려움이라도 잘 좀 이해하고 청취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제가 간략하게 대독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취임사, 사랑하는 전우 여러분, 그리고 귀한 시간 내주신 대외 기빈 여러분, 오늘 대한민국 고액제전의회 제7대 회장으로 선출된 이형규입니다. 저는 후두암으로 고액제 후유증 판정을 받아 여러분께 말씀 전달이 어려운 점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액제전의회가 20년이 되기까지 많은 어려움과 고통이 있었지만 우리는 단합하여 잘 헤쳐나왔습니다. 지금까지 성장할 수 있었습니다. 이는 모두 회원 여러분들과 임직원 등이 함께 이뤄낸 결과입니다. 부족한 저를 회장으로 뽑아주신 것은 처음 같은 마음가짐으로 그대로 단체를 이끌어 나가 달라는 말씀으로 알고 앞으로도 고액제 전우들과 함께 명예회복과 복지증진 그리고 우리가 못다 이룬 꿈과 대한민국의 통일안보를 위해 적극적으로 일하겠습니다. 다 함께 도와주시면 열심히 하겠습니다. 여러분 모두 감사합니다. 2017년 4월 21일 대한민국 고액제전의회 총회장 이형규 감사합니다. 환영하는 전우들은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지구 김영권, 부산지구 김종수, 대전지구 신진석, 경기지구 홍종호, 충남지구 오은근, 호장은 박승춘 국가보건처장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대전지구 조광준, 광주지구 최칠선, 울산지구 이선우, 경기지구 이길석, 강원지구 김진구, 표창장 1486호 인천광역시지구 김윤관 여러분 전과 동의합니다. 표창장 1487호 대전광역시지구 조광준 내용은 전과 동일합니다. 표창장 1491호 강원도지구 김진구 내용은 전과 동일합니다. 1493호 충청남도지구 최세호 내용은 동일합니다. 1495호 경상남도 지구 김인권 내용은 전과 동일합니다. 표창장 1496호 전라북도 지구 내용은 전과 동일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네 반갑습니다. 다시 제가 오늘 정기총회에 참석함으로 해서 국가보훈처장으로서 7번째 참석입니다. 보훈처장으로서 지난 7년 동안 여러분 정기총회에 7번째 참석하면서 축하할 수 있도록 그동안 적극적으로 성원해 주시고 지원해 주시고 협력해 주신 우리 전국의 고역진 임원, 대의원, 회원 여러분께 충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제가 축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대한민국 고역제 전회원 여러분 그리고 자리에 함께하신 보훈단체장님과 내외 기빈 여러분 제20차 정기총회 개최를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지난 8년 동안 오랜 경륜과 열정으로 고엽제 전을 이끌고 오늘 임하시는 강인호 회장님께 진심으로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제7대 대한민국 고역제 전후회 회장으로 취임하신 이형규 회장님께 진심으로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신임 이형규 회장님께서는 여러분 너무나 잘 아시는 것과 같이 고역제 대책 본부장, 고역제 단체 법인화를 위한 준비위원회 위원장, 총회장 등을 역임하시면서 대한민국 고역제 전후회 발전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 오셨습니다. 그동안 보여주신 탁월한 지도력과 조직에 대한 남다른 애정으로 대한민국 고역제전후회 회장의 모임을 훌륭히 수행하리라고 확신하며 이영주 회장님의 리더십 아래 대한민국 고역제전후회가 더욱 발전하길 기원합니다. 대한민국 고역제전후회는 그동안 북한의 실험과 무력 도발에 대한 숱한 결의대에서 호국 안보 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국민 호국 정신 함양에 선봉해서 왔으며 박해폭력 예방 활동 등 지역사회 발전에도 앞장서 오셨습니다. 젊은 시절에는 국가 수호에 헌신하셨으며 현재는 고역제 후유증이라는 병마와 싸우면서도 국가유공자로서의 긍지와 자부심을 가지고 국가 안보와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하고 계신 여러분들께 무한한 감사와 경의를 표합니다. 아울러 오늘 국가사회 발전과 애원복지 등에 기여한 공로로 표창을 받으신 분들께도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날 우리 국민이 누리는 이 자유와 경제적인 풍요는 바로 고역제 전에 여러분의 희생과 헌신이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정부는 여러분의 명예를 드높이고 공헌에 부응할 수 있도록 호국보훈 정책을 강화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고역제 전후회 회원 여러분, 제가 지난 2011년 2월 24일 보훈처장으로 부임하였으니 국가보훈처장으로서 여러분과 함께한 지 어느새 6년이 지났습니다. 저는 지난 6년 동안 국가보훈처장으로서 국가를 위한 희생과 공헌에 합당한 예우를 하고 국민의 애국심과 호국정신을 함양함으로써 국가보훈이 국가란 국가안보로 이어지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왔습니다. 역대 정부 최초로 국정과제 명예로운 보훈을 추진하면서 매년 물가상승률 이상으로 보상금과 참전명승을 인상하고 중앙보훈병원을 1,400병상의 메마드급 병원으로 확장하였으며 인천보훈병원을 건립하는 등 국가유공자 여러분들의 명예로운 삶을 보장해드리기 위해 보상복지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왔습니다. 또한 국토방위에 헌신한 지대군이나 원활한 사회복귀를 위해 작년 말까지 4만 7천여 개의 일자리를 확보하였고 금년 6월에는 5만 개의 일자리 달성을 앞두고 있습니다. 매년 6천여 명의 제대 군인이 전역하는데 전역해서 10년 동안 안정적으로 사회활동을 할 수 있는 일자리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특히 유엔 참전국과 보건 예결을 추진해서 유엔 참전용사와 후손 초청, 현지 참전시설물 건립 지원 등으로 참전국과 관계를 공고히 하고 한미 동맹을 강화하는데 기여하여 왔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국민 호국정신 함양과 나라사랑 교육 등 국가 안보를 위한 비군사적 대비 업무 체계를 구축하는 데 심혈을 기울여 왔습니다. 제가 이렇게 비군사적 대비 체계를 구축하는 데 심혈을 기울인 것은 비군사적 대비를 철저히 나가는 것은 국민의 단결등심으로 한미동맹을 튼튼히 유지하면서 북한을 변화시켜 지금과 같이 여러분이 잘 아시고 우려하시는 월남 대망의 우려를 극복하고 독일과 같이 평화통일을 구축해서 우리나라가 8천만 민족이 하나가 되어 세계 중심국가로 나아가기 위한 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여러분들의 희생과 공헌을 영원히 명예롭게 하는 길이며 우리 모든 국민이 원하는 길일 것입니다. 이와 같이 국가보훈처가 정책적 성과를 창출하고 국가안보를 위한
비군사적 대비용 체계를 갖출 수 있었던 것은 바로 고엽제 전후 회원 여러분을 비롯한 국가용자 여러분들의 도움이 매우 컸기 때문입니다. 젊은 시절 고귀한 희생으로 자유를 수호하고 현재는 국가안보를 위해 쓰시면서 보건처의 정책에 지지와 성원을 보내주신 고엽제 전후 회원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6년간 보건정책에 있어 많은 발전과 성과를 이뤄냈지만 여러분의 공헌에 비해 아직도 미흡하고 아쉬운 점이 많이 남아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국가보건처는 앞으로도 여러분의 희생과 공헌에 합당한 예우를 해드리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고엽제 전후 회원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이 하나되어 분단을 극복하고 평화 통일을 이룩할 수 있도록 지금과 같이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다시 한번 오늘 취임으로 이형규 회장님을 중심으로 대한민국 고엽제 전후회가 새로운 도약과 무한 발전을 기원드리면서 여러분 모두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합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박승순 사람의 단체가 있습니다. 거기는 이 고엽제 협회보다 먼저 저희하고 연을 맺은 부포라고 민간 외교 협력기구라는 게 있습니다. 그 주석이 현직 장관이시고 국회의원입니다. 그 부포의 임원들은 한 분도 안 오셨습니다. 안 오신 이유가 한국은 지금 전쟁 일측 측발에 놓여 있는데 장관이 거길 가면 어떡하느냐 해서 정부에서 강력하게 규제를 해서 두둑이 못 오신다고 어제 메시지가 왔고, 고엽제협회는 역시 우리가 마찬가지로 그 주석이 베트남 삼성 장군입니다. 그분들은 이제 그걸 만류를 끌치고 어제 밤늦게 도착을 했어요. 근데 우리 국민들은 전혀 안보의 위기의식을 못 느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장관님도 말씀하셨고 소장님도 말씀하셨듯이 우리는 어떠한 일이 있어도 종북 좌파들한테는 절대 굴복을 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이은 회장님도 통일 안보에 대해서는 누구보다도 강력한 의지를 갖고 계십니다. 앞으로 회장님의 뜻에 따라서 자유 대한민국 지키기 위해 모두 다 헌신해 줄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지금도 꾸준한 발전을 이룩하며 활동 영역을 넓혀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카우바이 업적을 통하여 많은 것들을 배우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발전과 성공을 기원하며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누구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카오바와 바바는 전신 중 무분별하게 사용된 고엽제로 인한 피해자들이라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점은 우리 두 단체가 매우 밀접하고 특별한 관계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카오바는 2004년 바바의 창립일에 가장 처음으로 손을 내밀어주고 국제적 결연을 맺게 된 단체입니다. 두 협회는 나날이 깊은 관계로 발전되고 있습니다. 이번 기회를 통해 다시 한번 바바 및 베트남의 300만 고엽제 환우들을 대신하여 깊은 경의를 표합니다. 그리고 미래의 두 협회가 지금보다 더욱더 끈끈하고 탄탄한 관계로 발전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여러분, 바바와 카오바의 관계 발전은 양국의 고엽제 환우들을 위한 것뿐만 아니라 수교 25주년을 맞아요 베트남과 대한민국 양국 간의 발전에도 큰 이바지를 할 수 있다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번 한국 방문이 바바와 카오바 관계 발전을 더욱 촉진시킬 수 있는 매우 좋은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저는 양 협회가 더욱 긴밀하게 논의하여 카오바의 베트남 하노이 지사를 더욱 강화하고 양국의 고엽제 환우들을 위한 활동을 더욱 활발히 할 것을 희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 자리를 빌어 바바와 카오바 양국의 고엽제 협회가 긴밀한 관계로 발전하는 사업마다 반성하기를 기원합니다. 그리고 고엽제 협회의 발전과 더불어 고엽제 환우들을 지켜주고 그들의 권리를 보호해야 하는 우리들의 본질적인 임무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나아가 대한민국과 베트남 양국의 전략적 관계가 더욱더 발전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대한민국 고엽제 여러분과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의 가정마다 건강과 행복이 넘치시길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저희가 준비한 단체 패런트를 전달하겠습니다. 이 패런트에는 한대 고엽제 환우들의 우정, 화합, 그리고 동행이라는 의미가 든 글자가 새겨져 있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